광양시가 오늘로 시승격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문화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환경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고흥군 한 농촌마을에 레미콘 공장 건설을 놓고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가동되면 인근 생태 하천에 오염이 우려된다는 건데 사업자 측은 공장 건설을 강행할 뜻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국이 방역체제에 부심하고 있지만 지역은 가을 축제 개최 여부로 고민이 깊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면 차량과 인파의 이동이 잦아지는 만큼 방역상 어려움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고흥의 한 농촌마을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이 공장 건설을 반대하면서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환경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했던 레미콘 업체가 인근 지역에 잇따라 설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포둔면의 한 야산. 이 일대 7,600여 제곱미터 면적에 한 레미콘 사업자가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 5월 공군에 관련 사업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인근 5개 마을 주민들은 집단 행동을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업 부지가 마을과 불과 5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분진 등에 의한 환경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레미콘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석분 유출 등으로 인근 생태 하천인 우산천의 오염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지난해에도 마을 인근의 다른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건설하려다 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불승인되자 행정소송까지 벌였던 기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군청의 불승인이 맞다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상류로 1km 올라가서 레미콘 공장을 다시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미콘 사업자 측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인근 마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에서 최종 판단해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공군은 주민들과 사업자 측이 서로 만나 상호 입장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아직 행정이 결정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개별법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마을 주민들, 그리고 사업 부지까지 옮겨가며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레미콘 공장 사업자. 양측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군의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 지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확산된 이후 경기도 포천과 충남 보령의 의심 사례 두 건이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 데다 19일에 이르는 잠복기도 지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연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영광의 한 종돈장에서 새끼 돼지 20마리를 분양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긴급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전국 돼지 두수의 10% 수준인 110만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전국이 비상입니다. 인파가 움직이고 모이는 행사들이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전남 지역은 특히 지역 축제가 가을철에 몰려 있어서 부담이 더 큽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거점 소독시설. 축산시설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소독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나주에서 영암 농장이요. 전남 22개 전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됐고 이동 통제 초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탓에 AI만 경계했던 예년보다 일찍 방역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유독 잦았던 태풍에 대응하랴, 방역초소 근무하랴, 지역축제 준비하랴, 공무원들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그 여직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 어두운 밤에 소독 냄새 맡으면서 하시는 게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가축 방역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요즘, 전남에서는 축제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남의 100여 개 지역축제 가운데 4분의 1이 집중돼 있는 10월.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당장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것을 비롯해 강진 갈대축제, 해남 미남축제, 함평 국향대전 등이 줄지어 열립니다. 차량과 인파의 이동이 잦아지는 만큼 방역상 어려움이 우려되면서 전라남도는 되도록 축제나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일단은 농업 관련, 축산 관련, 그다음에 음식 축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대부분 좀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시달하고 있고. 담양 한우 축제, 광양 숯불구이 축제, 농업인의 날 행사 등 7개 축제와 행사는 취소됐지만 예정대로 진행되는 축제가 대부분입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축제 기간 동안에는 차단 방역 초소를 직접 만들어서 근무 인력까지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축제장 내에도 애써 준비한 축제를 취소하기도 방역 비상 상황을 외면하기도 부담스러워 축제를 예고한 지자체마다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상륙 후 한때 1kg에 6천 원 넘게 치솟았던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3천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사이트에 따르면 어제 기준 전국 도매시장의 돼지고기 평균 경매 가격은 1kg에 3,308원까지 떨어져 발병 이전인 지난달 16일 4,403원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소매 가격은 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100g에 2,156원으로 지난달 16일 2,013원은 물론 1년 전 같은 날보다도 6.1%가 높아 도매가에 비해 더디게 반응했습니다. 광양시가 오늘 시승격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문화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지역의 화두인 환경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광양 출장소의 분리승격으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한 동광양시. 이후 동광양시가 광양군과 통합을 이루면서 오늘날 광양시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0년 동안 입주 기업과 예산 규모도 눈에 띄게 늘어나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에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광양시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시승격 30주년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당분질에 들어갔습니다. 2030년까지 30만 자족도시 건설과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이에 맞춰 의회 역시 견제와 감시 못지않게 협조와 지원으로 광양 발전에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굵직한 시설 공사들이 예고된 상황에서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광양시의 올바른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추진 계획부터 향후 운영까지 전부 철저히 검토하고 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조언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예술시설 유치와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는 동반 성장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같이 하나 된 모습으로 관양읍도 더욱더 신경 써주고 또 외부에서 많이 관양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광양시의 중요 현안인 환경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주거와 교육 문제와 맞물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의 역할론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 문제로 양분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 보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세미나도 좀 하고 강연도 좀 하고 공모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 시민이 같이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난 30년 동안 국가경제의 한 축이자 광양만권 중심도시로서 성장해온 광양시. 시민의 날에 강조된 발전 전략들이 새로운 30년을 위한 밑거름이 될지 광양시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송귀근 고흥군수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기군 고흥군수는 지난달 30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간 업무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 집단 민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최근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평가 절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군수는 또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집단 민원은 떼법이며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농담까지의 부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군수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지역 내 발생되고 있는 다수 집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였을 뿐 특정 단체의 활동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여수 지역 청소년 엘리트 체육이 지자체가 주도하는 클럽 체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여수 스포츠 클럽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도부를 창단하고 정보과학고등학교 유도부가 해체돼 연계 훈련이 어려운 중등부 학생들에게 지역 내에서 선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지역 학교 탁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돌산체육관에서 단체 훈련이 시작되고 리틀 야구단과 유소년 축구클럽도 잇따라 창단될 예정입니다. 전남은 양파와 마늘을 비롯해 국내 노지채소 최대 주산지로 꼽히고 있지만 관련 연구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채소연구소 신설이 확정돼서 지역 농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한적 신품종 양파 종자인 맵시 황입니다. 양파 즙을 만드는 데 특화된 종자입니다. 마늘은 통상 난지, 한지형 등 기후에 따라 구분해 키우는데 신품종 홍산은 전초로 재배가 가능하고 시험 재배까지 마쳤습니다. 농촌진흥원 바이오에너지 작물센터에서 더부사리하는 양파마늘 연구실이 지역 특화 사업으로 거둔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곳 연구 인력은 고작 3명. 이 때문에 마늘 양파 주산지인 무안에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계속된 노력으로 국립 원예특작과학원 산하 남부 채소연구소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채소연구소가 신설되면 양파 마늘 연구 기능과 인력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구직 10명을 포함해 15명 규모의 직제 승인이 행정안전부에 요청된 상태인데 올 연말 안에 처리되면 내년 초에는 연구소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그런 생산을 구축해 낼 수 있는 그런 전문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양파 마늘 농가들에게 큰 좀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 종자는 대부분 값비싼 일본산에 의존하고 마늘은 해가 거듭할수록 연작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파 마늘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될 국내 최초의 남부 채소 연구소에 거는 지역 농민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장서궁 교육감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실시한 민선 3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55.4%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장 교육감의 지지율은 전월보다 3.9%포인트가 오른 것이며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달렸습니다. 리얼미터 9월 정례조사는 지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시도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5.7%입니다. 여수 문수동에 위치한 여수 해경청사가 31년 만에 새로 지어집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해경 신청사는 기존 문수동 청사 부지에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 지상 5층 규모로 2021년 4월에 완공됩니다. 공사로 인해 기존 청사가 철거됨에 따라 해경은 오는 21일부터 완공 시점까지 전남대학교 여수 국동 캠퍼스에 임시 청사를 만들어 업무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교통약자의 버스 탑승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안내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교통약자와 승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시내버스 안내원을 도입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순천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안내원을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5명의 시내버스 안내원을 선발해 오는 21일부터 농촌과 재래시장권 5개 시내 노선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의 기업 경기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수 상공회의가 관내 180곳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18.8포인트 하락한 70.6으로 기업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여수 상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석유화학 업체들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기대 심리가 컸지만 이후 제품 가격 하락과 수출 부진,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부정적 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